부산의 소비 심리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습니다. 해외여행을 못 가는 대신 작은 사치를 즐기는 시민들이 늘어난 건데요. 하지만 작은 식당이나 체육시설 등은 여전히 손님 발길이 뜸해서 소상공인은 여전히 어렵다고 합니다. 공우조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부산의 한 백화점입니다. 평일 낮 시간인데도 고급 식기주와 주방용품을 사려는 이들로 북적입니다. 또 마스크 착용 탓에 색조 화장품 대신 향수를 찾는 사람이 늘어 이 매장의 매출이 지난해보다 60% 늘었습니다. 비싼 가방과 선글라스, 야외용품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. 기존에 해외 럭셔리 브랜드 중심의 소비에서 최근에는 패션 의류나 화장품 자파 등 특정 상품군에 대한 소비가 10에서 20%대 꾸준히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실제로 올해 4월 부산 지역 전체 백화점 8곳에 평균 매출은 31% 늘었습니다. 하지만 소상공인이 하는 작은 식당과 미용실, 세탁소 등은 여전히 한겨울입니다. 식당이 몰려있는 부산의 한 전통시장. 점심시간인데도 한산합니다. 수리를 이유로 휴업하거나 아예 문을 닫은 곳도 쉽게 눈에 띕니다. 일주일에 사나흘은 손님을 한 명도 받지 못하고 문을 닫는 식당도 있습니다. 1년 버티는데 한 2,500만 원 정도 나갔어요. 벌어야 될 나이가 넘었는데도 지금 일을 안 할 수 없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. 감염 우려 탓에 외식 횟수는 줄었지만 한 번 갈 때 고급 식당을 찾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. 또 기구를 구입해 집에서 운동하는 이른바 홈트족이 늘어 요가나 필라테스 학원도 좀처럼 매출 회복을 못하고 있습니다. 온라인 클래스도 조금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집에서 뭐 꼭 시간을 맞춰서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이 생기고 있어서 좀 그런 것 같아요. 체감 경기는 살아나고 있지만 소상공인 경기는 여전히 제자리인 현실. 소비 양극화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만큼 코로나19 장기화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한 더 과감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. KBS 뉴스 공조입니다.